다음 홍청훈 외에 나기호 부의장님의 축사가 있으시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홍청훈 의회 부의장 나기호입니다. 이렇게 한전에서 만나 뵙고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영광을 생각을 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1월 중순 기에서 이렇게 우리 소속의 역사책이 한번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소속 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그 면직 편차를 위해서 정말로 정열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고강한 우리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함께 힘을 보태 주신 우리 김영범 편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우리 서석의 역사책이 한번 만들어짐으로써 우리 후손들이 우리 선조들의 생활과 또 생각들을 아마도 이제 공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 역시 우리 선배님들 또 어르신들의 그러한 생각들과 그 생활들을 가슴 깊이 또 간직하고 더욱 개선 발전하도록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석의 자랑인 우리 면지가 우리 서석을 계기로 해서 우리 홍천군 전체 각 면에서도 이러한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서석 면민들이 더욱 화합하고 또 더욱 단결해서 우리 허필용 선생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1년이기도 합니다. 우리 서성면에는 크고 작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기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박영록 위원회와 함께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더욱 노력해 주시고 또 함께 더 우리 서성면을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